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선인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번식을 하는데요. 그 번식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오늘은 번식 방법에 따른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번식하는 과정과 영상 뒤쪽에서는 실습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인장은 꽃이 참 화려한데요. 선인장은 다양한 모양과 또 다양한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 꽃이 아니어도 참 매력적인 식물인데요. 선인장에 따라서는 이렇게 자구를 다는 선인장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단구로 자라는 선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장을 번식시킬 때 이렇게 작은 자구들을 하나씩 떼어서 새로운 개체로 만들어서 번식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씨앗으로도 번식을 시키잖아요. 그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는 자구 번식한 선인장과 파종으로 재배한 선인장이 있는데요. 이세 개는 파종으로 재배한 것이고요. 요것은 자구로 번식한 선인장들입니다. 선인장은 이렇게 자구를 달면 이 자구를 떼어서 이렇게 번식시킬 수가 있어요. 요것은 여름에 제가 자구를 떼어서 번식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떼면 지금 이렇게 잡아당겨도 뽑아지지 않거든요. 뿌리가 완전히 활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특히 꽃선인장은 이렇게 자구로 번식을 많이 시켜요. 국민선인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하게 재배할 수 있는 반면에요. 좀 까다로운 이런 디스커는 자구 번식보다는 실생으로 재배하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이런 디스커는 뿌리가 굵은 저장근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자구 번식은 저장근이 생성되지 않는 종도 있고요. 또 이런 디스커는 자구로 번식해도 저장근이 형성되는 종입니다. 이것은 여기 보이는 이 페르콜라의 자구를 떼어서 번식시킨 건데요. 이렇게 작은 자구가 너무 바글바글하게 지금 여기 보면 자구가 2층, 3층으로 이렇게 자구가 계속 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큰 거는 놔두고요. 이렇게 작은 거를 떼는데요. 떼어서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뗀 것을 이렇게 꽂아놓습니다. 만약에 번식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작은 자구보다는 이렇게 성장한 자구를 번식시켜야 성공 확률도 높고요. 또 빠르게 성장을 해요. 자구로 번식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개체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군생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번식을 하기도 해요. 이런 자태양은 자구가 잘 달리지 않는 종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군생으로 재배하면 좋은데 군생은 가격대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를 합식해서 군생처럼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네오 피그메아라는 선인장인데요. 꽃이 너무 예쁘고요. 소형종이라 다 자란 크기예요. 이 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개를 합식해도 얼마나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구를 떼거나 해서 이렇게 번식을 시켰어요. 보면 이거를 나중에 큰 화분에 합식을 시켜서 이 자태양처럼 합식을 시키면 작은 꽃이더라도 가득 피어서 아주 예쁠 거예요. 독특하고 예쁜 꽃을 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자구로 번식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구로 번식시킨 건 아니고요. 요두 개는 커팅한 것이 아니고요. 요거는 보면 자라는 게 자구가 나온 게 아니라 위에서 잘린 단면에 옆에 주변에 이렇게 자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자구를 떼어서 이렇게 심었더니 다시 새로운 자구가 났어요. 선인장들은 자구를 떼면 번식 욕구가 없어지지가 않나 봐요. 이렇게 자구를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번식을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세 개가 또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구가요. 그래서 커팅을 하는 것도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구는 무조건 떼어서 번식하는 것이 좋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것은 태백환이거든요. 이 태백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군생이 더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군생이 가치가 있는 것은 떼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고가 아니고요. 실생인데 처음부터 씨앗에서 나올 때부터 이렇게 군생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것은 떼지 않고요. 그대로 재배해야 더 가치가 있고요. 관상미가 더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예쁜 꽃이 피는 종인데요. 선인장을 떼어서 이렇게 번식을 시켰습니다. 실내에서 좀 재배들에서 이렇게 좀 웃자랐는데요. 이렇게 번식을 시켜서 나중에 번식시킨 걸 하나분에 심으면 가득 피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아주 귀한 종인 경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자구를 떼어서 심습니다. 지금 이것은 비에블리인데요. 비에블리가 요즘은 세원에서 화종에서 재배를 해서 좀 가격이 낮아졌는데요. 제가 구입할 때만 해도 굉장히 고가의 선인장이에요. 소형종이고요. 제가 아주 작을 때, 자구 없을 때 구입을 해서 이렇게 재배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자구를 많이 달았는데요. 하나를 떼어서 이렇게 한번 심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큰 거를 떼진 않고요. 저는 큰 걸 잘 안 떼요. 왜냐면 번식이 꼭 목적은 아니라 지금 큰 거는 이렇게 주변에 한 바퀴 돌게 하려고요. 지금은 뿌리가 완전히 자리 잡아서 잡아당겨도 뽑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종은 하나가 없어지면 또 고가에 구입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구하기가 어려운 종이라든지 그럴 때는 이렇게 자구를 떼어서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그러면 커팅한 선인장들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볼게요. 이것은 북두각 교배종인데요. 제가 커팅한 건 아니고요. 저는 원래 커팅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죠. 선인장들은 이렇게 커팅이 되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자구들을 생산해요. 다른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커팅을 하면 옆에 겨가지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풍성하게 키우고 싶을 때는 가지를 전지한다거나 해서 다른 식물들도 풍성하게 만들듯이 선인장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렇게 전지하면 이렇게 주변에 자구가 생겨서 이렇게 풍성해지고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 선인장 종은 대부분 꽃선인장을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모주고요. 모주 옆에 이렇게 자구가 생겼잖아요. 어떻죠? 근데 이렇게 커팅한 선인장은 대부분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둘의 자람의 차이를 딱 느끼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글바글하다고 해서 모두 실생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은 실생이에요. 원래는 모주가 크고 주변에 아가 선인장들이 있었는데요. 모주가 웃자라면서 이렇게 길게 자라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구가 붙다 보니까 지금 커팅한 거와 실생과의 차이가 없도록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자랐다고 커팅해서 번식한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안전하게 실생으로 구입하고 싶으면 이렇게 모주가 큰 것을 구입하는 게 좋고요. 또 이렇게 생긴 것보다는 모주가 커서 이렇게 큰 모주 사이에 자구가 이런 식으로 커도 이렇게 바글바글 난 게 수용적으로 예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구입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 페리콜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앞에 있는 게 페리콜라인데요. 이렇게요. 이렇게 자구가 형성돼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구로 번식을 시키는 거와 실생의 차이는 이것도 디스코고요. 홀스티입니다. 이것은 페리콜라인데요. 이렇게 실생으로 키우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 이게 1, 2년에 이렇게 큰다면 이것은 4년, 5년 걸려야 이 정도 크기가 돼요. 이 실생은 건강하게 재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선인장 종에 따라서는 자구 번식도 괜찮습니다. 허강안인데요. 이렇게 실생으로 키웠고요. 이것도 유속류입니다. 이것은 투구 교배종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자구 번식은 잘 하지 않고요. 대부분은 다 실생으로 키워서 실생 선인장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부터 삽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선인장인데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 떨어집니다. 이렇게 떼어서 심겠습니다. 여기다 심을 용토는요. 그냥 평소에 사용하는 용토 사용하면 됩니다. 굵은 맛에 약간 깔고요. 이렇게요.
다음에 이 용토는 제가 섞는 건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상토에 마사나 펄라이트 좀 더 많이 섞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평소에 사용하시는 용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혼합해서 넣는데요. 만약에 물마름이 빠를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면 이런 상토에다가 펄라이트 약간만 섞어서 이렇게 얹어도 됩니다. 위에요. 그러면은 보습 성분이 위에 있어서 물이 조금 더 늦게 마르겠죠. 그래서 아래쪽은 조금 더 보습력을 약하게 하고요. 위에만 살짝 보습력을 줘서 가습되지 않게 이렇게 2층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아까 그 용토에만 그냥 심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크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이렇게 합식해서 심어도 됩니다. 그리고 위에 마사를 얹어도 되고 안 얹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구를 떼고 바로 심는 것보다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건조시켰다가 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심었고요. 물을 줄 때도 마찬가지로 며칠 지나서 주는 것이 좋아요. 지금 여기에는 물 주는 것이 안 좋으니까 다른 식물로 다른 자구 번식한 걸로 물 주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보습 성분이 있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식물들을 이렇게 번식시킬 때는 물을 좀 부족하게 해주셔도 돼요. 약간 쪼글거려도 죽지는 않는데요. 오히려 가습하면 물러버리거든요. 그래서 한참 말렸다가 또 이렇게 살짝 주시면 됩니다. 2, 3일에 한 번씩 스프레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자주 스프레이하면 좋지 않고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스프레이 하다가 이렇게 단단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정기적인 물을 주셔도 되고요. 한 번 정도는 저면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요. 이 북두각처럼 이렇게 커팅해서 소독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칼은 꼭 소독을 하는데요. 알코올 소독이나 아니면 열 소독을 하시면 돼요. 저는 알코올을 묻혀서 미리 소독을 해 놓았고요. 라이터 같은 거나 아니면 가스레인지에 소독해서 식혀서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커팅을 할 때 내가 이만큼을 자랄지 이만큼을 자랄지에 따라 달라요. 이 밑에를 커팅하면 여기에 바글바글 자구가 나오고 이거는 뿌리를 내려서 심을 수 있고요. 위에를 커팅하면 요 개체에 자구가 생성되게 해서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개체로 여기를 커팅하면 여기에 자구가 나오고 요거는 따로 뿌리 내려서 심고요. 두 개가 되는 거죠. 여기를 커팅하면 요 옆에 자구가 나옵니다. 저는 위에만 커팅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커팅하면 내년에 꽃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꽃을 계속 피게 요 위에 요 생장점 있죠. 생장점을 살짝 이렇게 칼로 이렇게 헤집어 놓아도 되고요. 아니면 살짝 이렇게 조금만 상처가 크면 보기 안 예쁘니까 살짝만 이렇게 커팅해 놓아도 생장점이 망가져서 옆에 자구가 생성됩니다. 이것은 꽃이 너무나 예쁜 눈빛 선인장인데요. 열 송이 이상은 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은 많이 보여주는데 꽃 조금 덜 보여주고 자구가 나오길 기다렸는데 안 돼서 결국은 하나는 그대로 키우고 하나는 이렇게 조금 더 자를까요? 하나는 이렇게 커팅하기로 했어요. 커팅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보여드렸잖아요. 하나는 여기를 잘라서 이건 따로 뿌리 내리고 옆에 바글바글 나게 하는 방법. 그럴 경우는 잘린 단면이 나중에 요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길게 생긴 거는 커팅을 할 때 요 아래를 커팅하지 마세요. 커팅을 하는 순간 여기서 자구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예쁘지가 않아요. 위를 커팅하면 위에서 이렇게 뻗어서 그냥 한 몸처럼 이렇게 자구가 나오죠. 이렇게 자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를 커팅해서 이걸 심는 것이 좋고요. 커팅을 안에 하나 하고 이렇게 짧게 해갖고 여러 개로 심어서 번식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긴 거를 아래를 번식시키면 모양이 수영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커팅하는 방법도 선인장의 종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만약에 여기를 커팅했다면 이 커팅한 단면이 마를 때까지 한 3주 이상 건조를 시킨 다음에 마른 흙에 심어야 돼요. 마른 흙에 심고 한 일주일 더 있다가 스프레이로 관리하는데요. 스프레이를 너무 자주 하면 썩어요. 그러니까 스프레이도 약한 스프레이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만 해주고 완전히 뿌리가 날 때까지는 흠뻑 물을 주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냥 놓아두면 이렇게 잘린 단면에서 뿌리가 나요. 그럼 뿌리가 나올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뿌리가 난 다음에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다른 식물들의 번식 방법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